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9년 8월 어느 새벽, 영훈 씨 날이 새도록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받으니까 이제 새벽쯤 돼서는 진짜 이상해서 전화를 한 거죠. 이 정도 하면은 엄마가 안 받을 리가 없는데 그때부터 딸도 이상했던 거죠.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된 건 아침 7시 무렵. 어디고? 아,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병원인데요. 네? 저 남편인데요. 아, 남편분이세요?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네. 님, 남편분이시라고요? 네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그 아셔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고요. 네. 님 지금 아침에 오셨는데 네. 그 돌아가신 상태로 오셨어요. 네? 네? 뭐라고요? 정윤 씨,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윤 씨를 발견해 그녀의 차로 병원에 데려온 사람은 그녀의 오랜 직장 동료였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정윤 씨. 그런데 그녀의 옷차림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죽은 채로 실려왔는데 보니까 속옷이 없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이게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뇌출혈이 있으면 크게 둘로 나눠요. 이게 과연 외래기에 의한 것이냐, 또는 내재적인 질병에 의한 것이냐. 두피 하에 두피와 출혈이 있어서 외래기 가해진 근거는 있지만 큰 외래기 가해져도 이런 양상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의한 병인성 뇌출혈 이렇게 본 거예요. 외래기에 의해서가 아닌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이 정윤 씨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뇌출혈은 생각도 못했고요. 평소에 혈압약 먹고 혈압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거 아니었거든요. 복용하는 약?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건강했어요. 쓰러져 있던 정윤 씨를 처음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던 사람은 직장 상사 조 씨였습니다. 뜨겁시다니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좋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재 충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스태프에 설정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평소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직장 생활을 했다는 정윤 씨. 그런데 직장 상사인 조 씨가 토요일 아침 6시에 정윤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나섰다는 말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날 조 씨는 차 안에서 숨진 정윤 씨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윤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8월 16일 저녁 7시 23분부터 사망한 채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 날 오전 6시 29분까지 11시간 동안 조 씨는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기억나시겠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기억나시더라고요.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전한다며 말문을 연 조 씨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날 정윤 씨가 저녁 먹은 게 채 구토를 한 걸로 생각했다는 조 씨. 이후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정윤 씨가 코를 고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좀 본인 자는 것보다 자고 싶은 면에서 자고 있는 줄 아셨다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 자는 줄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정윤 씨 사망 사건을 1년 동안 수사한 검찰은 조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정윤 씨가 사망하게 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근거는 바로 이 CCTV 영상이었습니다. 2019년 8월 16일 밤 10시 2분 조 씨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정윤 씨. 그리고 4시간 뒤인 새벽 2시 10분경 그녀는 조 씨 손에 끌려 엘리베이터에 태워집니다. 고개를 가누지 못할 정도로 늘어져 보이는 정윤 씨. 지하 1층으로 내려온 조 씨는
엘리베이터 문턱에 정윤 씨의 발이 걸리자 무게 중심을 잃고 그녀 위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큰 충격에도 정윤 씨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때 정윤 씨는 호흡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주차장으로 걸어간 조 씨는 정윤 씨 차를 운전해 나타납니다. 출입구 앞에 차를 주차한 조 씨. 그는 정윤 씨를 차량으로 끌고 와 힘겹게 뒷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새벽 2시 32분 정윤 씨를 차량에 태운 조 씨는 아파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회사 봉토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6개월의 심리 끝에 재판부는 조 씨가 정윤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가 정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조 씨가 정윤 씨를 집에서 끌고 나온 새벽 2시경엔 그녀가 이미 사망을 했거나 사망 직전의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적인 무죄 이유는 의학적 여러 의사들의 증언과 결부화돼서 그 데리고 나온 2시 그 무렵에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죽은 거하고 피고인이 그렇게 한 행위하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병원을 안 데려간 거는 범죄가 아니니. 사실 재판의 쟁점은 뇌출혈 발생 직후 정윤 씨 상태와 생존 가능성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정윤 씨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근거는 조 씨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뇌출혈 발생 시간은 8월 16일 밤 11시경으로 추정됩니다. 토사물이 묻은 정윤 씨의 속옷을 벗기고 샤워기로 씻긴 뒤 화장실 앞 복도에 눕혀놓았다는 조 씨.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구토를 해가지고 외간 남자가 몸을 씻어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그 정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 못했습니까? 그 당시는 못했습니다. 눕히고 저는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나와보니까 고인이 코를 골고 자고 있어서 자는구나. 깨겠지 언젠가 하면서 저도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한 의사들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정윤 씨가 코를 골았다는 조 씨의 진술은 신빙성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두통이 있고 구토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뇌압 상승에 따른 동반된 증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 냅두면 마치 코를 골고 자는 것처럼 마치 기면 상태라고 해서 코를 골고 토하고 이런 것은 관찰된 사실은 맞아요. 지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미리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런 증상이 있는지는. 밤 10시경 멀쩡한 모습으로 조 씨의 집에 들어간 정윤 씨는 새벽 2시경 의식을 잃은 모습으로 끌려 나왔고 새벽 6시 30분경엔 싸늘한 죽음이 되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녀가 조 씨의 집에 있었던 4시간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숨질 때까지 정윤 씨가 지니고 있었던 휴대전화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린 먼저 로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 8월 16일 밤 10시 2분 조 씨 집으로 올라간 그 시간 정윤 씨는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밤 10시 28분 그녀의 휴대전화 로그 기록이 멈춥니다. 밤 10시 55분 걸려온 딸의 전화도 받지 못한 이 시간은 정윤 씨가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조 씨가 진술한 뇌출혈 발생 추정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 10시 57분 정윤 씨의 휴대전화 로그 기록이 다시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윤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을 때입니다. 아니,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구역질을 할 때까지는 괜찮죠. 이거를 할 수가 있겠죠. 구토 이후에는요? 구토 이후고 의식이 없다면 의식이 없다는 것 자체는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만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의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휴대전화를 했다 그러면 의식이 있었던 거죠.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1분 전 딸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부터 확인한 그녀는 오빠와 대화를 나누던 SNS 메신저에 접속합니다. 그 뒤 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듯 보이는 정윤 씨. 그리고 다시 SNS 메신저를 확인한 그녀는 포털 사이트 접속을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용 패턴을 대략 보면은
앱을 사용하고 나면 지금 여기 보면 홈화면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패턴인데 잠금 해제를 하고 홈화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홈화면으로 다시 돌아왔고 정윤 씨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에는 대부분 홈화면으로 돌아왔다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 30분 동안 로그 기록에서도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녀의 사용 패턴이 확인됩니다. 정윤 씨가 직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렇다면 이에 따라 정윤 씨의 뇌출혈 발생 시각은 밤 11시가 아닌 11시 28분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언제까지 살아 있었을 거다 이런 판단 다 안 했어요. 11시, 23시에 쓰러지면 그 즉시에 급속, 급격하게 뇌출혈해서 못 살렸을 것 같았는데 11시 반 정도에서 피해자가 쓰러졌고 이 정도였으면 피해자가 적어도 30분, 의학적으로는 30분 이내에는 안 죽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을 의학적으로 역산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니까요. 결론도 달라질 수 있죠. 로그 기록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확보한 건 운동량 측정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운동량을 알려주는 기능의 앱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기록을 살펴보던 전문가는 0으로 표현된 데이터에 주목합니다. 핸드폰을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냥 뭐 있는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이것조차 기록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 그 위에 데이터들 보면은 취침 시간에 보면은 많이 꺼 있었잖아요. 데이터 움직임이 없어서 0이 아니라 움직임은 있었는데 이거는 운동이 아니다 해서 0인 거예요. 움직임이 아예 없을 때 아예 기록이 안 되는 거고. 도시의 집 안에서 정윤 씨 휴대전화의 움직임이 기록된 건 17일 밤 12시 33분부터 새벽 1시 48분까지. 이 시간은 뇌출혈이 발생한 정윤 씨와 조 씨가 집 안에 함께 있을 때입니다. 조 씨가 정윤 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 씨가 의식을 잃은 정윤 씨를 집에서 끌고 나와 차로 옮기는 시간 동안 움직임이 측정된 기록이 정윤 씨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수차례 왔거든요. 근데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남의 전화여서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날 새벽 정윤 씨의 가족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정윤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수많은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7일 3시 24분에 수신 보류한 기록. 이렇게 콜 제스처 사일런스. 그 피해자 휴대폰에도 제스처 사일런스라는 값이 제가 있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올 때 이렇게 덮었을 가능성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윤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 조 씨가 정윤 씨 가족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뭘까? 8월 17일 새벽 2시 27분. 정윤 씨를 뒷좌석 바닥에 싣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간 차량은 주변을 배회한 뒤 회사 앞 공터 주차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잠시 정차를 하던 차량은 방향을 틀어 한쪽에 주차를 한 뒤 운전석에서 내린 조 씨는 주변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이 탑승 후 조수석 뒷문으로 내리는 행동을 두 차례 반복했다는 조 씨. 5시 26분. 운전석에서 내린 조 씨는 길 건너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정윤 씨 차량 주변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 씨가 휴대전화를 분실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일 조 씨가 정윤 씨를 끌고 와 던지듯 밀어넣었던 실제 차량과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죄 심리학자들과 함께 그날의 프로파일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CCTV 영상을 살펴보던 프로파일러들은 조 씨가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주목합니다. 주목해야 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서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고 어떤 목표에 따르는 물건들을 가방에 담아서 피해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나온 행위까지로 해석이 됩니다. 공터 주차장에서 약 3시간가량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10번이나 길 건너편 상가 건물과 건물 사이로 향했고 그때마다 그는 대부분 그 검은색 가방을 챙겨갔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물건. 법정에서 조 씨는 화장실을 가느라 왔다 갔다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엔 양쪽 상가 건물 모두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귀가할 때는
가방이 일부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물들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거기에 대한 보강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에서 나올 때의 가방과 4시간 뒤 집으로 돌아갈 때 가방에 부푼 정도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추정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내연 관계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알려져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 두려웠던 조 씨가 정윤 씨의 생명이 위독한 걸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한 거라고 판단한 검찰. 그에게 가장 알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정말 그는 정윤 씨가 위급한 상태라는 걸 몰랐을까? 재판부는 당시 조 씨의 행동을 봤을 때 정윤 씨가 살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했던 행동, 그 다음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지 않은 그런 진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판단도 재판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와 고의 부분이 인정이 안 돼서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조 씨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날 그 시간 정윤 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면은 결과는 달라졌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범죄라는 게 있어요. 그 여기에도 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법률상의 문제, 처벌 규정이 없어요.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호 의무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히 구조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엔 형법상 구조 불이행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구조 의무를 법적인 의무로 규정해 불이행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책임을 법적으로 지워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사회적 문제를 형사사법화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사회에서 규율해야 되는 도덕률을 다 범죄로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개인의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물론 처벌 범위가 넓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원칙을 깨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소수지만 구조 불이행죄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생명보호입니다. 생명권이라는 게 저희가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아무런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사회정책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 의무 자체를 부과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책임은 다하게 하는 네, 그런 효과는 있는 거죠. 18대, 20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구조 불이행죄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찬반 논란 거셌고 법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컨센서스랄까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나라는 정도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되면 그때 가서 법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지 않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변함없이 가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은 정당한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겠다. 법에서 인정하는 거죠. 보호 조치를 안 해도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답답하고 이렇게 보면 억울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다음 달 14일 정윤 씨 사망 사건의 항소심이 열립니다.